이 작품은 성전 조각을 위한 기둥인데 그 중간에 골고다라는 뼈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님을 물감으로 표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피를 이렇게 흘리시는 이걸 담으면 이제 성전 건축을 했을 때는 그쪽에다 분수를 물을 해서 물이 쏟아지는 풍경을 만들려고 지금 물감 속에다가 구겨진 물감에다가 이렇게 이건 대리석으로 뽑고 또 이쪽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아까 네모 기둥이었고 이거는 원 기둥에다가 물감 큰 대형 물감에 이것도 다음에 분수를 넣어서 물 기둥을 이렇게 퍼포스 좀 쏟아 부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한 작품이에요. 사각 기둥이고 이건 원 기둥으로